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오늘과 내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가운데 이번 주총에선 지배구조 관련 사안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10년 만에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김 회장이 후임으로 함영주 부회장이 내정돼 있어 25일 주총에서 한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또한 신한금융이 지난해 8월 분기배당을 결정한 데 이어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올해 분기배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금융지주는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30%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, 올해 배당 성향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